그것도 중국의 리창 총리가 서울에 와 있는데 중국이고 개나발이고 모르겠다. 내 꼴리는 대로 하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중국이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쌍욕을 할 거예요. 이 새끼들 러시아 믿고 북한이 정찰위성 2호를 쏜다고 야단법석을 들면서 지금 27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발사한다고 해놓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맞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누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가게를 5월 27일에서 6월 4일 사이에 방문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중간쯤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고를 해놓고 6월 27일 날 쏴버렸어요. 그것도 중국의 리창 총리가 서울에 와 있는데 중국이고 개나발이고 모르겠다. 내 꼴리는 대로 하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중국이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쌍욕을 할 거예요. 이 새끼들 러시아 믿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서울에 있는데 미사일을 쏴? 그것도 2분 만에 빵! 하고 터져버리는 대먹지도 않은 실패작 미사일을 쏴? 파편이 어마어마하게 튀었다는 거예요. 파편이 어마어마하게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하고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니까 이 새끼들 꼴리는 대로 난 발사 한번 해보겠어. 내 발사 한번 하면 꼴리는 대로 발사해버리겠수다. 이러면서 싸버린 거예요. 중국에다가는 말도 안한것 같아요. 일본에다가만,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한일 중이 지금 북한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러시아만 믿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카레이스키, 시바스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최성희가 모스크바 가니까 그냥 푸틴이 그냥 미소를 짓고 우크라이나에 포탄, 러시아에 포탄 보내주면 우크라이나에 왕창 쏴버릴게 이러니까 그냥 신난 거야. 중국하고는 요새 관계가 좀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국무원의 리창 총리가 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요. 중국이 사실은 지금 빡 돌한 거예요. 빡 돌았어요. 어디 이 새끼들 국무원 총리가 서울에 있는데 미사일을 쏘고 지랄이야. 이게 지금 중국의 반응일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도 중국 인구가 인도보다는 이제 적지만 14억으로 세계 2등이야. 한번 중국이 작정하고 북한을 썰어버리면요. 휴지 조각이 아니라 쓰레기 조각이에요. 그런데 국무원 총리가 와 있는데 그 만약에 불발탄 돼서 중국 총리가 있는 숙소에라도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